네, 이번 에피소드는 제6장이에요. Isolate Process Machinery에서 In a Boundary. 이 그림이 하나 나와 있죠. 이 그림에서 요 부분, 파란 부분, Process예요. 이 Process와 Supervisor가 한 레벨, 같은 계층이었죠. 우리 지난 에피소드까지 했어. 데이터와 Functional Core까지 봤었잖아요. 테스트는 나중에 이 책의 마무리 부분에서 한번 다 같이 일괄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챕터 5에 있던 테스트 부분도 일단 건너뛰어서 바로 건너왔어요. 6장으로 왔습니다. 자, 이번 에피소드에서 다룰 주제를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죠. 먼저 퀴즈 매니저가 있고, 그리고 퀴즈 세션, 이렇게 두 개를 구성을 할 거예요. 세션하고, 그리고 API 인터페이스죠. 인터페이스도 구성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퀴즈 매니저가 할 역할은 뭐냐니까, 퀴즈를 만드는 거예요. 퀴즈를 만드는 데 예를 들어서,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팀 주피터의 법인이 어떤 수학 과정을 만든다고 합시다. 수학 초등 1년차부터 대학 2년차까지, 대학 2년차까지 이렇게 교과 과정 온라인이죠. 온라인 교과 과정을 만든다고 과정할 때, 그러면은 일단 이 교육법인에서 해야 할 일이 있죠. 해야 될 일이 뭐가 크게, 일단 교재를 선정을 해야 될 것이고, 교재를 또 나눠야 돼요. 챕터별로 분할을 할 것이고, 챕터별로 분할하고, 그리고 각 챕터에 대응하는 문제, 시험이죠.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몇 년이에요? 총 14년치, 14년 분량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또 그전에 뭐 하나 강의 영상도, 온라인 강의 영상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온라인 강의 영상 이렇게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때 팀 주피터가 해야 될 일, 시험을 준비하는 부분, 요게 퀴즈 매니저의 역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용자가 한 명이에요. 유저는 한 명, 유저가 한 명, 팀 주피터죠. 그러니까 팀 주피터. 그러니까 얘는 프로세스가 하나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의 프로세스만 있으면. 퀴즈 세션은 어떻게 되나요? 퀴즈 세션은 우리나라의 초중고 대학생 수가 합쳐서 한 400만 명이 되니까, 400만 명 각각의 프로세스가 되어서, 이 프로세스 각각이 각기 자신의 세션을 열고, 이제 문제를 풀고 시험을 치르는 거죠. 매주, 예를 들어서 매주 시험을 치르고, 그리고 결과를 기록하고, 요 과정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결과를 기록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 액토에서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치르는 것은 온라인으로 치를 거 아니에요. 온라인으로, 온라인 시험이죠. 온라인 시험을 치르는데, 요 온라인 시험을 구성하는 거, 요거는 우리가 이어서 피닉스 라이브 뷰라고 하는 걸로 구성을 할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매주 피닉스 라이브, 이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구성을 하면은, 그러면은 400만 명 각각,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 2학년까지 각각이 매주 온라인 수학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수학 시험을 치르고, 그리고 하나 예를 들어서 뭐 레벨 1부터 해서 수학의 과정에 레벨 뭐 100까지 있다고 가정합시다. 있으면은 레벨 1을 마쳤을 때, 이걸 통과했을 때, 그때 레벨 2로 나가게 되고, 또1 통과했을 때 3으로 나가게 되고, 이렇게 단계별로 나가도록 구성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그게 이제 퀴즈 매니저와 퀴즈 세션입니다. 퀴즈 매니저와 퀴즈 세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실제 나중에 우리 라이브 뷰에 연동할 부분이 API 모듈이 되죠. 라이브 뷰도 있고 라이브 데이터도 있어요. 상당히 재밌는 모듈 프레임워크입니다. 이것도 다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용이 코드가 어떤 코드인지 코드를 같이 좀 보도록 하죠. 그 전에 우리가 카운트 처음 했었잖아요. 카운트 코어가 있었고, 서버가 있었고, 또 카운터가 있었죠. 그죠? 여기서 이 서버를 그냥 젠 서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젠 서버로 생각하고, 다음에 이 카운트에서 불러들일 때 스폰했잖아요. 스폰 돼 있는 부분, 요 부분을 젠 서버 점 스타트 링크 해서
뭔가 셀프 PID를 보내주고 그리고 이니셜 카운트 보내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서버에다가 이 젠서버잖아요. 여기다가 스타트 링크라고 하는 펑션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스타트 링크. 그래서 PID를 받았죠. 서버 PID. 그러니까 누구 PID라고 부를까요? 이름은 하나 나중에 정해놓죠. 그리고 이니셜 카운트 또 받고 두 해서 뭔가 여기 뭐예요? 여기서 원래 카운트에 있던 요 코드 있죠. 스폰 해서 된 이 부분. 요걸 그대로 잘라와서 컴퓨터가 막 돌아가는 소리가 나네. 그래서 이렇게 붙이죠. 여기서 어떻게 되나요? 카운트 서버 사기니까 그냥 카운트 서버는 빼버리고 run initial count 이런 식으로 고선하는 그죠? PID도 받았으니까 PID도 뭔가 전달해 줘야 되겠죠. PID 전달해 주고 그리고 run 펑션에 PID를 받아서 이 PID는 카운트의 PID예요. 그죠? 카운트 PID 얘는 얘의 프로세서 카운트 프로세서라고 합시다. 프로세서 그리고 서버 프로세스 얘는 서버 프로세스가 되죠. 서버 프로세스 뭐 이런 구조입니다. 서버 프로세스이고 서버 프로세스가 구동할 때 뭔가 데프 스트럭처 뭘 집어넣어 놓는 게 맞겠죠. 뭘 집어넣느냐니까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PID라든가 혹은 스테이트라든가 뭐 등등 이런 종류의 어떤 데이터를 여기서 관리를 해당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서버와 카운터 사이에 왔다 갔다 대화를 주고받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젠 서버, 이 젠 서버를 아예 통째로 날려버리고 그리고 엘릭스 OTP에서 제공하는 젠 서버의 이용한다는 말이에요. 엘릭스 OTP가 제공하는 젠 서버가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입니다. 아, 물론 이것과 똑같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카운터 코어 INC 같은 경우는 이 비즈니스 로직, 우리 어플리케이션의 고유한 비즈니스 로직이잖아요. 그죠? 얘만 떼가지고 와서 나중에 카운트에서 핸들 콜이라든가 데프 핸들 콜에서 뭔가 아규먼트를 받고 두에서 여기 있는 비즈니스 로직 부분을 옮겨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핸들 콜 호출하는 코드는 여기에 둬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카운트 핸들 콜 해서 핸들 콜 해서 뭔가 데이터 비단 카운트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이터도 추가해서 쭉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가 카운트 핸들 콜을 호출하면은 이 카운트에 있는 얘가 우리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도록 구성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프로세스 간에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도 젠 서버를 그냥 이 이름을 젠 서버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리네임 해서 어디 갔나요? 여기 있네. 젠 서버로 바꿔주고 그리고 모듈 이름도 젠 서버 바꿔놨네. 이런 식으로 구성됩니다. 대략적인 얼기는 이래요. 물론 이제 이걸 제대로 구동하려면은 코드를 손을 좀 더 봐야 됩니다. 지금 상태로는 코드가 안 들어가죠. 그죠?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요 젠 서버를 통째로 날려버리고 지워버리고 그리고 딜리트하고 이 카운트에다가 유저 젠 서버 이렇게 구성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러면 기본적으로 OTP가 제공하는 젠 서버 OTP 젠 서버를 우리가 이용하는 겁니다. OTP 젠 서버의 구성이 방금 우리 지워버렸던 그 서버의 구성과 동일하단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은 나중에 한번 연습삼아 실제로 우리 방금 지워버렸던 거 되살려야겠군요. 방금 지웠던 거 어디 있나요? 서버를 괜히 지웠네. 서버를 괜히 지웠습니다. 살려놓을 그랬네. 아무 생각 없이 지웠네. 나중에 이 서버를 실제로 한번 젠 서버와 같이 한번 구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을 거예요. 방금 제가 했던 거 이대로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시간이 생각보다 좀 걸릴 거예요. 자, 어쨌거나 이게 기본적인 젠 서버의 구성입니다. 요거 좀 닫아놓고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죠. 그래서 어디 갔나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만들었던 서버, 우리가 이전에 코딩했던 서버를 젠 서버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대체를 하면은 이 젠서버는 우리가 이전에 했던 서버 EX와 같은 역할을 하는 하나의 모듈이 됩니다. 그죠? OTP의 젠서버로 교체를 하고, 그리고 이 젠서버가 하는 역할은 기본적으로 프로세스를 생성하고, 그냥 영어로 적을게요. generate processes and manage state입니다. 그죠? manage state of them. 이들 각각의 스테이트를 관리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우리 세션 같은 경우 지금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세션은 사용자 한 명당 하나의 프로세스. 그죠? 그러니까 퀴즈 세션. 퀴즈 세션은 사용자 1명, 학습자라 그럴게요. 학습자 1명당 하나의 세션. 프로세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학습자가 학습을 할 때마다 새로운 세션을 하나 만들어서 학습을 진행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학습을 개시할 때마다, 하나의 세션을 생성. 하나의 세션을 생성. 요게 피닉스가 동작하는 메커니즘이래요. 피닉스 우리 공부할 웹 프레임워크도 이런 식으로 구성합니다. 이거 그리고 퀴즈 매니저. 퀴즈 매니저는 항상 열어놓고 퀴즈 매니저는 그러니까 교육기관이라고 할까요?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하나 이상의 그냥 일단 하나의 세션이라고 하죠. 하나의 세션, 하나의 프로세스. 근데 교육기관에서 뭐 문제를 만든 사람이 한 명만 있을 건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같이 이걸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퀴즈 매니저도 사실 여러 프로세서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일단 이 책에서는 한 사람이 이걸 운영한다. 이렇게 상정을 합니다. 한 명이 운영하는, 운영하는 하나의 프로세스. 이렇게 구성을. 자,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그러고 그러면은 같이 한번 코드를 보면서 코드를 보면서 한번 보죠. 이 코드가 이 코드인가요? 마스터리. 예, 이게 맞네. 먼저 퀴즈 매니저 내용부터 좀 볼게요. 좀 빠른 속도로 좀 진행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구성은 그래요. 유즈 젠 서버. 그죠? 서버를 불러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니시고 그리고 스타트 링크 모듈 들어 있고 빌드 퀴즈 젠 서버 콜. 그죠? 아, 아까 서버를 괜히 지운 것 같아요. 그걸 살려놨으면 이걸 조금 더 이 부분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적어볼 텐데. 하여튼 젠 서버에다 콜 호출하고 이 부분은 뭐 다시 뭐 제가 설명할 내용이 따로 없습니다. 뭐 간단한 거니까 읽어보면 다 이해할 만한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동작하는 과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잡았어요. IX에서 먼저 엘리아스부터 하고 그리고 스타트 링크에서 네임 퀴즈 매니저 네임을 퀴즈 매니저로 줬다고 하는 것 줬다는 것은 이 프로세스 이름을 퀴즈 매니저로 줬다는 말이잖아요. 그 말은 이 프로세스는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이름을 쓸 수가 있죠. 만약에 프로세스가 두 개가 되면은 이 이름을 쓸 수가 없죠. 그죠? 같은 이름이 두 번 반복되잖아요. 어떤 의미가 되시죠? 하고 해서 already started 이미 스타트 됐다고 뜨네요. 왜 already started 됐는지 하면은 이미 여기서 스타트 하게끔 어플리케이션에 넣어뒀나요? 그러네요. 여기다 넣어뒀네. 일단은 지워놓겠습니다. 지워놓고 다시 껐다가 그리고 퀴즈 매니저들 자 다시 구동을 시켰습니다. 구동을 시키고 빙글빙글 돌았죠. 그래서 알리아스 하고 퀴즈 매니저 스타트 링크 첫 번째 요거예요. 스타트 링크 요겁니다. 하면은 젠 서버에서 모듈하고 옵션을 뭘로 줬나요? 이렇게 옵션은 네임 퀴즈 매니저라고 옵션을 주고 구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 리턴 되는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리턴 되는 값을 젠스버가 알아서 처리를 합니다. 처리를 해서 서로 이제 프로세스 간의 연결을 만들어 놔요. 그리고 그다음에 빌드 키즈 마찬가지 빌드 키즈 애드 템플릿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우리 이전 에피소드에 다 했던 내용입니다. 다시 뭐 반복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됐고 이제 오 그래서 붙여넣기 요렇게 동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거 볼까요? 퀴즈 매니저 퀴즈 타이틀은 퀴즈이고 타이틀이 퀴즈네. 마스터리는 3을 줬고 템플릿은 요렇게 어디션에 요렇게 줬습니다. 그죠?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리스트를 썼죠. 컴파일더 닐 시켜 놓으니까 훨씬 더 보기 좋죠. 이게 여기 들어 있어 가지고 보기가 되게 상그러운데 이건 나중에 빼서 우리가 렌더링 파트로 다 뽑아낼 겁니다.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체크 펑션 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 다 동일합니다. 이전에 우리 봤던 내용이에요. 뭐 따로 추가적으로 설명 내용 없습니다. 자, 퀴즈 세션도 볼까요? 퀴즈 세션도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젠 서버예요. 젠 서버이고 그리고 똑같이 젠 서버 콜 등등등 하고 이닛 하고 엔스라고 이렇게 동작하도록 했습니다. 같이 한번 돌려놓 보죠. 그래서 먼저 엘리어스 두 개 하고 엘리어스 하고 그런 다음에 젠스 스타트 링크 퀴즈 레시테이션 이번은 이번에는 보시면은 이 스타트 링크 펑션이 따로 없어요. 스타트 링크 펑션 없이 그냥 젠 서버를 바로 호출했습니다. 젠 서버를 바로 호출해서 이 모듈의 프로세스를 시작하도록 구성을 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스타트 링크 젠 서버 스타트 링크를 호출했잖아요. 조금 전엔 퀴즈 매니저는 어떻게 됐나요? 퀴즈 매니저는 젠 서버 스타트 링크가 아니라 퀴즈 매니저 스타트 링크였죠. 두 개 좀 다르잖아요. 이렇게 한 이유는 퀴즈 세션은 조금 이따가 우리가 다이나믹 슈퍼바이저를 쓸 거예요. 그래서 요거 생성하는 프로세서를 생성하는 방법을 좀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스타트 링크 펑션 고유의 그러니까 퀴즈 세션의 스타트 링크 없이 젠 서버의 스타트 링크를 가져와서 쓰는 거예요. 그 이유는 조금 있으면 다이나믹 링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했고 어쨌거나 스타트 하는 건 똑같습니다. 스타트 하는 건 같지만은 경로가 좀 달라요. 그죠? 다음에 세션 레프트 라이트 퀴즈 정답은 어떻게 되나요? 6을 줘야 되겠네. 6 3 더하기 3 맞고 다음에 7과 6입니다. 7과 6이니까 13 이렇게 되고 이렇게 둘 다 맞췄으니까 두 번 맞췄으니까 피니시드 나왔죠. 그죠?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퀴즈 세션이고 그죠? 요 퀴즈 세션과 그리고 퀴즈 매니저의 인터페이스 부분 여기 인터페이스잖아요. 요 인터페이스를 한 번 더 밖으로 추상화 시키는 겁니다. 추상화 시킨 게 마스터리 어디 있나요? 요거에 마스터리 그래서 API를 밖으로 좀 더 빼낸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젠스 오브 스타트 링크 해서 퀴즈 매니저 호출하고 있고 그리고 위디 오케이 이거 우리 이전에 에피 엘릭스 1.6인가 프로그래밍 엘릭스 1.6 그 책에서 다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뭐 별도로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엘릭스 문법을 잘 모르겠다 좀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녹화해 놓은 게 있어요. 프로그래밍 엘릭스 프로그래밍 엘릭스 1.6 이 책이 있으니까 요 책이 중급 3년차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중급 3년차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법들은 다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with라든가 OK라든가 이게 뭔지 그죠? 다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문법 보시면은 뭐 이해 안 될 만한 문법은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부분을 조금 더 추상화시킨 겁니다. 퀴즈 세션과 퀴즈 밸리데이터 요 두 개를 추상화시켜서 요렇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요렇게 됐는데 쭉 그냥 그대로 한번 돌려볼까요? 엘리어스
엘리어스, 그렇지. 엘리어스는 지금 이제 매스 하나만 엘리어스를 했어요. 그죠? 이그젠플 매스. 어딨나? 이그젠플에 있는 매스. 요것만 했습니다. 여기 있는 코드도 보시면은 뭐다 이해할 만한 내용입니다. 제가 뭐 추가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됐어. 마스터링 되었나? 있고, 다른 거는, 딴 거는 뭐 별도로 없죠. 없습니다. 그대로 한번 요만큼 진행해 볼까요? 퀴즈 세션 8과 9. 그러니까 잘못된 답을 줬을 때 리턴 되는 값 false. 그리고 새로운 문제 8과 2가 나왔죠. 그럼 answer은 10을 줘야 되겠죠. 주고. 그리고 지금 프로세스가 살아있는지, 세션 프로세스 살아있는지 보면은 살아있죠. true. 그죠? 그런데 8과 7. 이번에는 답을 15를 주죠. 15를 주고, 그럼 둘다 정답 연속적으로 맞췄잖아요. 그러면 이제 finish도 뜨고 process alive 여부를 보면은 이렇게 false가 떴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세션은 사용자가 시험을 시작할 때 하나의 프로세스가 만들어져서 그 해당 시험을 문항을 다 풀면은 주어진 문항을 다 풀면은 그 세션은 종료되고 그러면은 그 사용자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렇게 구성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초등 1년차부터 1년부터 쭉 연결해서 수업을 이제 공부를 진행해 나간다 그러면 매주 시험을 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한주 시험을 합격을 하면은 통과하면은 그 다음 주 시험, 그 다음 주 시험을 보게 되도록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자가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 우리나라에 20만 명이 있다. 그럼 20만 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 20만 명 중에서 초등 1학년이 4, 6, 24, 3만 명으로 합시다. 3만 명이 있다고 합시다. 3만 명의 초등 1년 있으면은 이 1학년들이 개개인별로 다 셀프 페이스드 러닝이 됩니다. 이렇게 시스템이 구성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빠른 친구들은 뭐좀 빨리 진도가 나갈 것이고, 좀 느린 친구들은 좀 늦게 나갈 것이고. 일괄적으로 지금 학교 수업하고 좀 다르겠죠? 지금 학교 수업은 일괄적으로 교실에 모아놓고 선생님이 일괄적으로 가르치고 진도가 나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영상을 이용하고 온라인 영상이죠. 온라인 영상 강의 영상, 그리고 온라인 교재, 온라인 교재, 그리고 온라인 시험.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셀프 페이스드 러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게 기본적인 구성이에요. 구성이고, 그리고 이 밸리데이션 파트가 있습니다. 밸리데이션이 어디 밸리데이션이 있는지 아니까 요거 세이프리, 요거 바운더리. API, Build Validation 여기 있네요. 요 Validation 그러니까 필드들 각각의 Validation 요게 어떤 내용인지 다음 에피소드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